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2일, 11시 22분이네. 오늘 저녁 메뉴는 부대찌개, 그리고 뚝배기 불고기, 그리고 뭐 밑반찬하고 뭐밥두개 정도 있습니다. 오늘 뭐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아파갖고 뭐 해장 겸 해가지고 부대찌개 시켰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오른쪽 안에 따옴마크 왼쪽 안에 7자 추천자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자들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우리 하늘바람풍님 1600번째! 아, 아름답네. 한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불 너무 다 껐네, 씨. 자, 맛있게 한번. 아, 우리 클라쭈님 한개또 감사합니다. 발음 아나운서인 줄. 아, 우리 저 뭐라고 읽어야 돼? 도도? 1601번째 한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 음도도. 치킨. 치킨. 음도도. 밥 먹자. 미쳤네. 술이 덜 깼나 봐. 나 어제도 라면 먹었지. 나 요새 라면 하루에 한 번씩 꼭 먹네. 두 개씩. 아, 하나. 하나, 두 개씩. 어제 비빔면 먹은 것 같은데. 아, 국물이 손에 튀었어. 볼까? 볼 거였어. 아, 부대찌개 국물 먹으러 가실 건데 국물이 너무 맵다. 제주도 차 있으면 좋겠다. 제주도 차 있는 게 편해요. 면 먹을 때 표정이 왜 반토리 같네. 비빔면도 매운데 부대찌개 먹을 수 있어요? 비빔면은 안 매운데? 누가 비빔면 맵대? 나 비빔면 맵다고 한적 없는데? 술 먹고 다음날 혹은 술 먹고 집에 돌아오는 게 되게 허기지지 않니? 내가 지금 상태가 그래. 아, 맞다. 멕시칸 땡초 튀김 겁나 맛있음. 땡초니까 안 먹을래. 땡초라며. 안 먹을래. 청소기는 줄. 거기서도 저 정도는 안 먹죠. 야, 난 먹는 수준 일반인이지. 무슨 내가 돼지도 아니고 내 그렇다고 능력이 돼지라는 건 아니야. 방해 없지? 나는 그냥 일반인처럼 먹는 거지. 무슨. 오빠한테 이럴게요. 알러. 수원 안 가면 되지. 합방하러. 3월 3일날. 안 짜냐? 짠게 아니고 쉬워. 김치를 좀 신김치 썼나봐. 레레님 시티 관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 오늘도 한 끼만. 밥 먹고 있는데 보이스톡 전화하지 마. 때려버린다. 콩나물 맵게 보인다. 콩나물.
제주도 살아요. 나보고 두끼 먹는다는 애들 한끼 먹어. 오늘 첫 끼야. 응? 그래요. 솔직히 어제 갈비 사본 게 있잖아. 내가 남겨놨었거든, 어제. 그래갖고 그릇에 따로 빼놨어.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그건 먹었어. 한 10점 되더라, 어제 남긴 갈비가. 그래, 양심적으로 그건 먹었어, 아까. 한 7시 반? 그거 먹고 또 잤어. 배고파서. 아, 우리 배풍 7080개님, 스티커 1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이제 저런 걸로 안 낚여. 많이 낚여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은 오주산에 따오 마크 왼쪽 하나 진짜 추정할지 한 번씩 꾸고 돈안 듭니다. 교장님 디자이너 남으셨어요. 누구? 말하지 마. 누군지 알아. 얘기하지 마. 채창에 글 쓰는 순간 빛보다 빠르게 너 블랙할 거야. 안줄 거야. 배고파. 내가 한입줄 때는 내가 배안 고플 때나 주는 거지. 따뜻한 밥이 좋아요? 찬 밥이 좋아요? 니가 좋아요? 밥은 따뜻한 게 좋죠. 따뜻한 밥에다가 다 필요 없어. 스팸 하나 꺼가지고 딱한 조각 올려서 스팸 다 생각하고 먹으면 그게 최고지. 걔 짜요. 뭐 스팸이 짜다고? 요새 스팸 짠가? 하긴 난 스팸보다 리챠 많이 먹어가지고요. 리챔이 더 좋더라고 나는 스팸보단. 한입 달라는데 있어봐 좀. 왼쪽 거리고. 아해자 아유 빨리 먹어. 맨날 달래. 먹지도 못할 거면 귀찮아 죽겠어 그냥. 아 하라고 빨리. 아 우리 클라쭈님 1개 감사합니다. 아 하든가 빨리. 아아 어? 먹지도 못하고 맨날 달래. 팔 아프게. 주소도 감사합니다. 제주도 사시는데 합방 어떻게 해요? 나 전용기 있어요. 전용기 있어요. 새해 또 감사합니다. 클라츄님. 어제 구두산까지 타지 않았나요? 왜또 1두산부터 타시지? 구두산부터 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10두산부터 타야지. 네,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두산? 야, 구두산이 몇 개야? 계산해보자. 1부터 9까지 몇 개니? 더하면. 뚝불려? 그냥 고기니까 먹는 거지. 고기는 실패 안 해. 모기님 10개 감사합니다. 고기는 요리를 실패하게 만들어도 평타는 쳐요. 다섯 개또 감사합니다. 클라쭈님. 아, 국물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45개? 치킨도 평타 치는데 신호등은 왜 그래요? 욕하면서 먹잖아, 신호등도. 그럼 된 거지. 아예 안 먹지는 않잖아. 물에 씻어 먹어도 되고, 신호등은. 네, 이벤트성으로 있잖아요. 진짜 맛대가리 없는 음식들 한번 싹다 모아가지고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피자 중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 로맨틱 콤보였나? 그 과일 피자 하나 있어. 치킨도 신호등 말고도 과일 치킨 또 하나도 있고. 그래갖고 이벤트성으로 한번 이제 진짜 이건 왜 신제품으로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모아서 한번 할까 좀 생각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날은 이제 살 빼는 날. 먹으면서 열심히 욕하는 날. 그런 거지. 얘 되고 싶다. 아이, 그렇게 뭐. 한개 쏘고, 두개 쏘고, 세개 쏘고, 뭐, 100개 쏘고, 200개 쏘고, 500개 쏘고, 그러다 보면 열을 되겠죠. 꾸준히 쏘면 열을 되겠죠. 내 방에 뭐, 얼마나 클라스가 있다고. 베를린은 상큼할 듯. 아우, 베를린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 우리 뭉클 예빵님. 18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1602번째. 고마워요. 잘 쓸게요. 열혈이 뭐예요? 글씨 빨간색. 글씨 빨간색을 열혈이라고 합니다. 내가 신호등 치킨은 안 먹었어. 내가 신제품 막 빨리 먹어주는 사람인데 신호등 치킨은 먹을 엄두가 안 나더라. 안 먹었지? 그거 굳이 먹어야 돼? GT에 치킨, 후라이드 치킨 찍어 먹는 그런 맛일 건데. 불고기요? 그냥 뜨끈미지근합니다. 난 분홍색 싫어. 쇼리베라. 너왜 분홍색을 싫어하는 거야? 딸기는 또 녹차가 좋아? 정모 같은 것도 하세요? 제주도에서 정모하면 오실래요들? 안올 거잖아. 응? 제주도에서 정모하면 오실래요? 비행기표 각자 알아서 와야 되고, 어? 또 와갖고 회비 또 내야 되고, 오실래요? 제주도에서 정모하면? 조만간 제주도 사람들끼리랑은 좀 되면, 제주도 사람들끼리랑은 이제 밥한끼 먹겠습니다. 뭐 되면. 되면. 제주도 팬이 더 많아지면, 제주도에 있는 팬들이 더 많아지면. 아, 우리 상쾌한 타조님.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생방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도 오늘 부대찌개 먹었는데 날씨가 춥죠? 지금 서울 눈 온대요. 이런 날은 따뜻한 국물이 최고야. 칼칼하고 따뜻한 국물. 난 물론 해장용이지만. 야, 근데 햄이 생각외로 별로 없다. 오뎅은 왜 들어간 거야, 부대찌개에? 이해가 안 가네. 아이구나, 햄 밑에 다 깔려있구나. 저 지금 일산인데 한방눈 엄청 오네요. 아, 그래요? 눈 조심해야겠네. 눈이 무서운 게 아니고 다음날 빙판길로 변하는 도로가 무서운 거예요. 어서 와, 인생은 직진. 아, 뜨거워. 진짜 뜨겁다. 자식님, 별풍선 충전하고 올게요. 다녀오세요. 어떻게 한 20년 더 기다리면 될까요? 아마 충전하는데 20년 걸릴 것 같은데.
오빠 좋다고 나 좋다는 애들 깔리고 깔렸어. 볼케노 치킨은 겁나 매우면서 겁나 맛있게 매워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막 하, 거리면서. 하정우님 한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1603번째. 우리 콩땅이맘님 어서 오시고요. 이번에 신호등 치킨 먹자. 아무튼 내가 말했잖아 아까. 실패한 피자고 치킨이고 신제품들 있잖아요. 진짜 유명한 맛대가리 없는 것들. 한 번에 싸그리 모아서 한 번에 진행을 할게요. 그거는 한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니까. 어차피 그날은 욕하면서 먹방 많이 안 먹을 거 생각하고 돈 날릴 거 생각하고 그러고 한번 먹겠습니다. 자메이카 통다리는 뭐 벌써 유명하지 않나? 치밥의 절대 강자. 고밍의 리아이. 근데 입맛에 맞으면 입맛에 맞으면 먹어야지 뭐. 에브리카 블랙 넣어달래요. 저게 장난질이네. 장난질하면 손모가지 나가는 거안 배웠냐? 지코바 아니야, 지코바. 누굴 바보로 하나, 씨. 어? 지코바, 지바코 이러고 있어, 씨. 지코바잖아, 지코바. 어? 이게 형을 희롱하려고 그러네. 제주도 은근 먹을 게 많나 보네요. 뭐 서울은 부대찌개 없어요? 서울엔 뚝배기 불고기 없나요? 뭐 먹는데 제주도가 은근히 먹을 게 많아? 그냥 일반 사람들 먹는 거잖아. 제주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계 위 늘어났는데 진짜 잘 먹는다. 아니야. 얼마 안 먹었어, 아직. 야외 방송 좀 하자. 날씨 이제 따뜻해지니까 슬슬 이제 밖으로 돌 거예요. 걱정 마.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요새. 28입니다. 옷 새로 샀네. 내가 이옷 입고 합방해가지고 보라돼지장 된거 아니야. 뭘 옷을 새로 사, 이씨. 이옷 입고 합방해가지고 보라돼지 된 거라고. 감귤돼지, 뭐 흑돼지, 뭐 제주돼지, 뭐 한라산돼지 그냥. 아, 몽이님 제가 동생이에요? 포도돼지 뭐야. 굿돼지. 돼지 감자. 아, 햄이 안 움직여. 왜 햄만 했는데 안 움직여? 햄이 안 나와, 이씨. 제주도 어디다 대요? 시청사입니다. 야, 그래도 밑반찬 먹었는데 멸치도 한번 먹어야지. 콩나물도 한번 먹었는데. 멸치 맛있다. 제주도는 한라봉 배 터지게 먹나요? 한라봉은 제주도에서도 비싸요. 자메이카 통갈이 안 매워요. 안 매워요. 그 매운 소스가 아닌데, 자메이카는.
옛날 재원사거리 관광라이트 많이 갔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주도 나이트가 다 망하고 하나 남았어요. 관광라이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돔라이트인데 그거? 교장님 아저씨 음식 뭐라는 거 교장님 아저씨 음식 진짜 만드시나요? 요새는 안 만들어요. 장보고 귀찮아가지고. 추천 감사합니다. 밥몇개 드실 거예요? 지금 두 개째인데? 지금 두 개째인데 밥? 이거 왜 기울어? 나 요리 잘해. 유튜브 가면 내 요리해갖고 먹방하는 영상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레시피도 올라가 있으니까. 자취생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요리법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온천 하나에 떠맞고 왼쪽 하나 질자. 아, 햄이 다 밑에 깔려있네. 먹지도 못하게. 야, 만두는 어디 갔냐? 다 햇살인 거야? 아, 씨. 만두, 씨. 한 두세 개 있더만. 아, 아깝네. 먹지도 못하고, 씨.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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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내가 다 먹음. 그래 누나 만두 많이 먹어. 딸기가 만두 먹어보자. 딸기지 무슨. 아 우리 몽이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고기 좀 이것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기 하나 좀 건더기 좀 건져야겠다. 햄 다 어디 갔어? 깔려있던 햄들. 근데 다 먹었나? 고기 둘 여기 있다. 햄 하나 고기 하나 고기 둘 셋 햄 어디 있니? Here 햄 여기 있어요. 햄 어디 있어? 없네. 밥 먹고 먹어야겠다. 자꾸 이방 오게 되네. 이런 중독도 있구나. 내 방송은 뭐 거의 매니아층이지 뭐. 그렇게 많지. 고기 한 10개 된다. 햄 하나에. 햄한테 친절한 이유는 고기는 많으니까. 햄은 하나밖에 없었고. 야. 애들을 육아할 때도 아, 뭐 이쁘다 몇 살이니? 어디 살아? 맛있는 거 사줄까? 아 어, 착하네 얼로 아저씨가 데려가갖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이러잖아. 내 뱃속으로 햄을 육아하려면 착하게 불러야지.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착하게 진행을 해야 뭔가가 따라온다 그거죠. 경찰서분을 왜 찾아 나한테. 야 요새 두부를 안 먹는다. 왜 이렇게 두부가 싫지 나이 들수록. 옛날엔 두부 잘 먹었었는데
요즘 물에 빠진 두부가 왜 이렇게 싫어? 하나 먹어야겠다. 건강 생각해갖고. 아, 어릴 땐 진짜 두부 좋아했었는데, 요즘 물에 빠진 두부가 그렇게 싫네. 구이고 찌개에 들어가면 먹질 않네. 하나 더 먹어야겠다. 몸 생각해서 또. 두부 먹으면 아침에 두부 어서요. 아, 뭐라는 거야? 야, 우유는 먹어요. 근데 그것도 체질이 바뀌어갖고, 우유 먹으면 화장실 가더라고, 요새는. 그것도 어릴 땐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앵간하면 이제 잘안사 먹지. 진짜 이제 먹고 싶을 때는 사우나 갔다 나온 뒤에, 바나나 우유 하나씩 사 먹고요. 그 외적은 안 먹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몽크님. 고마워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체질이 계속 바뀌어요. 입맛도 바뀌고, 솔직히. 어릴 땐안 먹었던 미나리, 뭐 시금치, 쑥갓, 이런 거 지금은 되게 좋아하고, 버섯도 그렇고, 입맛은 계속 바뀌는 듯?